그냥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군요. 예, 이날도 햇빛이 아주 강했고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유, 해는 떠버렸고 이제 운해는 못 보겠네. 네, 해발 1000m가 넘는 7개의 산들이 그 유럽의 알프스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영남의 알프스. 그 중심에 신불산이 있습니다. 가을이면 천혜의 일출과 운해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어서 여행자들을 설레게 하는 곳이죠. 아, 장관이네. 아유, 새벽에 올라갈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니. 네, 이것 좀 보십시오. 이곳이 바로 은빛 물결이 넘실대는 억새밭입니다. 꽤 넓죠? 여의도의 3분의 1 정도 크기입니다. 우와, 이런 곳이 있었군요. 이야. 네, 간월제부터 신불산 정상 너머까지 굽이굽이 펼쳐진 억새밭을 걷고 있자니 정말 그 호사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파도가 제 가슴속까지 다가오네요. 네, 알록달록 고운 옷 갈아입은 산자락. 눈으로 가슴으로 그 아름다운 자태를 담아봅니다. 네, 그러다가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어서오세요. 네. 네. 아, 이런 산골에 네. 이렇게 그 장독대가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뭘 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제피잎 단풍 된 거예요. 아, 제피면은 이게 열매를 가지고 먹고, 잎도 먹고 봄에는 원래 어린 순을 따서 장아지를 네. 해가 먹고. 여기가 구름이 많은 곳이라서요. 사는 방식도 거기에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산골에서 장아찌 종류를 많이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는 산이 깊고 해발이 높다 보니까 뭐 과일 실수라든가 뭐 별로 되는 것도 없고 하니까 장아찌로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해발 고도가 높고요. 일교차가 커서 안개가 유독 잦은데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가 쉽지 않답니다. 안강 조금 높고 지금에는 냉장고 전환하면 이걸 안 만둬도 쉬어지고 이렇진 않거든요. 아. 한번 드셔보세요. 예. 제가 한번. 아까 제가 생거 드실 때와는 맛이 차이가 은근하긴 하죠. 좀 이제 매운맛이 강해지는데요. 매운맛과 단맛이 약간.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조금 이제 숙성이 되면 더 맛있을 것 같은. 네, 산골이라서 두고두고 먹기에는 이 장아찌만한 게 없답니다. 이걸 한번 드시고 나중에 산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내일 아침에 네. 그 신불산에 가서 네. 운해를 보려고 하거든요. 끝까지 올라가. 예, 올라가는데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네, 새벽부터 고생을 했다고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겨주시더군요. 장아찌 반찬. 와, 장아찌란 장아찌는 다 모여있네요. 제가 이것을 배불리 먹으면은 저쪽 그 신불산을 단숨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좀 약간 네, 그 정도. 정도? 네, 자연이 듬뿍 담긴 소박한 밥상입니다. 이게 아까 그 제핀 잎이죠? 맞습니다. 예, 장아찌죠. 제핀 잎 장아찌. 장아찌. 맛이 궁금합니다. 확실히 약초. 네. 약초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참 운치가 있습니다. 저쪽 그 산골에서는 좀 어떤가요? 여기는 하늘 높이 높고 지금 여기 흙곡 완전 꼴짝이잖아요. 네. 그래서 안개도 많이 끼고 구름도 많이 떠 이렇게 높게 떠가 있을 때는 구름이 둥실둥실 저렇게 막 떠가갈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여기에 꼴짝이 산다는 것을 진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느끼고 즐기고 사는 거예요. 네. 공기가 섞여서 날아. 네, 얘기를 듣고 있자니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시다가 이거 주먹밥. 아. 이거 야. 드시면 힘들어 하실 거니까 가시다가 네. 드시라고. 조심해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내일 다시 운해를 보기 전에 신불산 구경에 나섰습니다.